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냥 죽자! 죽자! 야! 야, 고맙다, 고. 뭐 어떻게 노는 거야? 야야야야 기대하시다 기대하시다. 선수들 이자! 맞아요. 속 편하게 해주는 약이래요. 신혼여행 가기 전에 홍콩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잖아요. 이거 왜 이래? 네? 아유, 눈이 오버했나? 와, 눈이 부셔서 그냥 뜰 수가 없네. 에? 아, 은정 씨 어디 가시고 그냥 하늘에서 선녀가 뚝 떨어져 앉아 계시나? 에? 오셨어요? 은정아, 언니 뭐 봤어? 우리 신랑이야, 인사해. 안녕하세요, 은정이 사촌. 왜 둘이 아는 사이야? 아니! 처음 뵙겠습니다. 그 사촌 언니 몇 살이야? 오빠보다 한 살 더 많을걸? 스물아홉? 그런 게 연계 티는. 떨려서 그렇지. 오빠 고마워. 뭐가? 이렇게 첫날밤 지켜줘서. 진짜 나 참느라고 무지 힘들었어. 좋은 꿈 들 거냐? 예.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혼수를 해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? 네? 예물은 또 그렇다 치자. 온 들여온 가구하고는 싸구려에다 대자인은 엉망이고. 아이, 엄마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. 아이, 좋은 건 우리 둘이 살면서 하나 둘씩 장만하면 되죠 뭐. 아, 그렇지. 아, 그게 살림의 재미지. 아, 그럼. 참,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식구들 집 드는 거 알고 있지? 야, 신혜 왜 이렇게 안 되니? 온다고 했으니 오겠지 뭐. 그 나이 되도록 일만 하느라 남자가 뭔지는 알긴 하겠어. 아유, 속상해 죽겠어. 그래도 시내만한 딸이 있는 줄 알아. 우리 시내는 다다리 용돈이다, 철철이 옷이다, 여행이다. 아유, 내가 딸 하나는 잘 뒀어. 아이고. 되게 예쁘다. 아유, 신혼이라고 우리 시내 저 마음 쓴 거 좀 봐라. 아. 인형 때문에 그런지 와이프하고 잠자리가 안 되는 거야. 마치 그 여자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. 너 들통날까 봐 불안하지? 신혜 씨 만나서 입단속 시켜. 아, 왜 뵙자고 했는지 알아요. 저도 한 번은 만나려고 생각했었거든요. 하,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는지 참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관계 탄로나면 나도 좋을 거 없으니까. 들어서 아시겠지만 집에서는 회사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니 근데 대학 다녔다며 왜 그런 일을?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오빠가 사업에 망하는 바람에 이젠 그만두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. 되도록이면 가족 모임에서는 좀 안 마주쳤으면. 그럼요, 그래야죠. 잘하다가 얼마 전부터 뚝이야. 이번 기회에 네가 180도 확 바꿔봐. 아, 이 여자 진짜 왜 이래? 오빠. 아, 그 오빠라는 소리 좀 하지 마. 개나 소나 다 오빠래.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? 아, 네가 몸 파는 여자야? 그 옷이 그게 뭐냐? 너 원래 이런 여자야? 뭐라고?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와?
너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? 어떻게 오빠 내 진심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? 야, 나 좀 내버려 둬.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러냐? 아니 그럼 결혼 전에는 어떻게 참았어? 지금은 신혼이잖아, 신혼! 엄마, 오빠하고 난 따로 방 줄 거지? 놀러와서 무슨 잘공이부터 해? 다들 왔어? 아, 빨리 와, 빨리 와. 아유, 빨리 들어왔네. 안녕하세요, 제보. 아, 안녕하세요, 채영. 보고 싶어, 엄마 보고 싶어. 남자 품에 좀 안겨보자, 응? 척, 척! 본론만 얘기할게. 엄연히 처형하고 재부 관계인데 어떻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춤을 출 수가 있어? 언니가 춤을 그렇게 추니까 우리 신랑이 나까지 도매급으로 끼이는 여자 취급이잖아. 참 기가 막혀서. 나 솔직히 언니랑 비교당하는 거 굉장히 불쾌해. 예전에는 한기로 흘렸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해. 안녕하세요. 저 신혜예요. 제부, 저기 은정이랑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죠? 사실은 아까 은정이 만났는데 제부랑 춤춘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. 기분 나빴어요? 그치만 은정이가 잘 봤는지도 모르죠. 그날 사실은 제부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. 집사람하고 잠자리를 못 하겠어요. 저 초영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. 네, 죄송해요. 오늘 꽃사랑 하는 거 잊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잘해. 알았어? 어, 택시! 잘 가. 야! 야, 너 뭐야? 어? 뭐야? 서클 모임에 갔다가 내가 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집에 바래다 준 것 뿐이라고. 니네 잤지? 어떻게 그런 말을. 너 쫓아다니던 놈들이 트럭으로 한 트럭은 된다면서. 그럼 오빠는 지금까지 여자 관계 하나 없이 깨끗해? 아, 근데 오죽하면 내가 그런 소리까지 하겠어. 이건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춤판에 술판에 더 말하면 뭐하냐? 어? 사촌 언니라는 여자는 술집에 나가진 않나? 뭐라고 했어? 신혜 언니가 술집? 신혜 언니가 술집 나간다고? 나 어젯밤에 너희 남편이랑 사촌 언니를 룸사롱 앞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둘이 수상한 것 같아. 잘 나간다고 한 게 술집 나가는 거였어? 어떻게 그걸. 우리 신랑하고 어떤 사이야? 술집에서 만났어? 그 인간이 주는 돈 받고 몸 팔았어? 은정아 아니야. 정말 우린 그런 사이 아니라고. 왜? 대놓고 내 앞에서 잠이라도 자지 그랬어. 그래. 나 잤다. 니네 남편이랑. 하지만 엄연히 결혼 전의 일이야. 총각 파티 한다고 룸사롱에 왔었고 동수 씨 친구들이. 뭐? 동수 씨? 난 돈 받고 한 일이고 니네 남편은 친구들 등살을 못 이겨서 한 거고. 왜 하룻밤 만리장사 쌓은 걸 못 잊어서 만나서 또 그 짓 했어? 나 네가 내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혼자서 마음고생 많이 했어. 근데 네 말 듣고 오기가 생기더라. 그래서 만났어. 샘도 나고 약도 오르고. 하지만 그뿐이었어. 그걸 지금 믿으라고? 그뿐인데 서로 껴안고 그래? 가증스러워. 내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남편 너랑 잠자리 안 된다고 하더라. 내가 생각나서. 그만해! 더러워서 듣기도 싫어. 앞으로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. 총각 파티? 나한테 해프다 뭐다 말할 자격 있었어? 언니가 생각나서 잠자리가 안 된다며? 빠이빠이. 은주아! 아 진짜! 왜? 어? 아 부부 싸움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. 아 그렇다고 이렇게 집을 나오는 건 좋지 않아.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을 봐야지. 집 나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.
어서 일어나 네 집에 가. 너희들 결혼 생활 더 잘하라고. 응? 친구들이 해준 파티고. 그런데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없게 걔가 걸린 건데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? 혼순이 예단이 해올 때부터 내 미리 알아는 봤다. 화루계 집안인데 뭐. 아이고 참. 모르면 모를까. 아무리 사촌지간이지만 술집에 나가는 화루계 집안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니?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참에 아직 물리자 우리. 잘못은 제가 했어요. 그쪽에서 들고 나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요. 그리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뭐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지. 뭐 걔 집안 내력으로 봐서 응? 걔 결혼 전에 남자 관계 있었는지 누가 아니? 그건 모르는 거지. 은정아. 어머, 쟤 눈 좀 봐. 화류계 집안이라뇨. 저희가요? 이 사람 술집 여자를 놀아나면 뭐고요? 놀아나? 누가? 누가 놀아나? 뭐라고요? 아니 사돈, 아니 우리가 화류계 집안이라니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둘이 우연하게 그렇게 된 일이야. 그냥 모른 척 넘기면 될 일이야. 차라리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였다면 나 그럴 수가 있어. 근데 신혜 언니라서 안 돼. 저희 쪽에 부끄러운 일로 한참 깨가 쏟아질 신원에 새아기는 물론 사돈 댁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혼수도 아니 제가 보기엔 뭐 사돈 댁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딸 혼수를 그렇게 해서 보내십니까? 이보세요 사돈, 지금 혼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솔직히 잘못은 김서방이 해놓고 왜 화살은 우리 쪽으로 날라오는 거죠? 이혼시켜요 얘네들. 왜 안 돼요? 그리고 너 혼수며 가구고 아주 단출하게 해와서 너 가져갈 때도 아주 간단해서 좋겠구나. 생각 같아선 은정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묻고 싶지만 이 정도로 끝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. 아니 화류계 집안 출신들인데 어따 대고 보상 운운을 해? 우리가 화류계면 너넨 남봉꾼 집안이냐? 어머, 예. 내가 다 책임질게. 우리 이혼을 안 하면 안 될까?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. 우리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? 나 너하고 헤어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어머니 보니까 나 생각이 달라졌어. 내가 이대로 물러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걸레 취급할 거야. 나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. 남편 김동수 씨를 상대로 해서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셨는데요. 아무리 총각 파티라고 해도 접대부와의 매친 행위는 그 죄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. 김동수 씨께서는 이 점 깊이 반성을 하시고 김동수 씨의 순결관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